명호! 그동안에 명호 부대 안캠에서 대회전 전승전열과 걸어온 발자취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호 부대는 고 강제구 소령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무장해서 세계 평화와 자유 월남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해 마지막 철수 직전에 안캠에서 대혈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대하여 세계 속에 한국군의 용맹성과 감투정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캠에서 대혈전에서 고귀한 희생으로 전사신 전우 영령 앞에 추모하며 살아계시는 노병 전우들과 유가족을 위로 격려하는 한편 다음 세대 특히 후배 국군 장병들에게 전장에 임하는 감투정신과 애국적 중요성에 대한 산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본 추모 행사를 주관해 왔습니다. 월남에서 철군 이후 70년대 후반부터 638회라는 모임으로 당시 정등만 사단장님의 주관으로 지휘관 및 참모 위주로 전승 및 추모 행사를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 오셨습니다. 정등만 사단님께서는 지난 1999년 6월 지병으로 작고를 하셨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 8월까지 당시 포병사령관 정혜관님께서 2대 회장을 역임해서 22년 5월 작고하실 때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2012년도 4월 24일 국방부 군사전사편찬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전쟁기념관에서 월남전과 앙케패스 대혈전 재조명을 위한 워크숍을 최명신 이세호 전 주월사령관과 관계 지휘관 및 참모가 참석해서 잊혀져가는 월남전과 앙케패스 대혈전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을 재강조했고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는 이 생존에 계시는 우리 명호 전우 전 용사가 참석하는 추모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곳에서부터 2014년부터 전 장병이 참여해서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당시 1년 내 60포병대대장 이상봉 예비역 대령께서 3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전우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고 이상봉 회장께서는 이 오늘 같은 자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21년 8월 작고하신 후에 2022년도에 자랑스러운 육사일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당시 명호부대 기감전대 6중대장을 역임했던 우리 정태경 예비역 대령께서 4대 회장을 맡아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캠에서 전후에는 코로나 기간에도 임원들이 중심돼서 추모 행사를 시행해왔고 안캠에서 대혈전에 피와 땀과 눈물로 참전하신 전우들의 성스럽고 자발적인 마음을 모아서 15일간의 전투에 173명의 전사자와 4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으로 시선 흐려의 악천 거투였기에 살아남은 참전자들은 오직 빚지고 죄지은 마음으로 먼저 가신 전우의 영령전에 평안을 기원하고 노병들을 뜨거운 전우회로 상호 위로와 격려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안캠에서 전우회는 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맺어진 전우회이기 때문에 이 전우회를 뭉쳐서 지금까지 뜻깊은 전우들의 눈물 젖은 후원금으로 또 회비로 이렇게 운영해왔습니다. 당시 주월 야산사 작전참모였던 이성명 고문께서는 매년 100만원씩을 후원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차마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을 계속 하세요. 왜냐? 너무 우리 전우들 볼 면목이 없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임원들은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매년 연회비를 내면서 우리 전우회를 운영해갖고 수행중대 조태길 병장 이분은 자기 수술비를 아끼면서 모은 천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중대 박영재 병장 이분도 지금 우리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은 매년 100만 원씩을 후원비로 이렇게 기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전우들이 10만 원, 20만 원, 또 5만 원 이렇게 기증을 해서 우리 전우회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 간 우리 방금 전승진 낭동한 우리 이필령 운영위원장 이 퇴원을 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식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승 비문까지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맹호부대만이 갖는 한번 맹호는 영원한 맹호라는 정신 조국이 부르면 영혼은 간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그런 감투정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작년 6월 현충 행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 3-5 묘예요. 이 묘역에 오셔서 우리 전우들을 격려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더불이 안케 전우의 노병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 맹호부대장 김성구 사단장께서 부임하시고 두 달 반도 채 안 돼서 우리 전우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부터 추모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결단을 내리심으로써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의 그 정신을 구현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사단 전 장병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단 장병과 사단장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후배 맹호 용사들이 이번 이 현충 행사 추모 행사를 준비하는데 사단에서 전폭적으로 다 나와서 이렇게 의자 천막 설치 안내 명찰까지 가진 굳은 일을 다 해주시고 3회 이상에 계속 모집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4월 24일을 기억하신다고 하면서 42만 4천 원을 또 기증해 주신 우리 현역 우리 장교가 있어요. 누구라고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병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이제 가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명호 사단장님이야 명호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제 세상에 계신 우리 전우들 또 노안으로 이렇게 참석도 못하시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경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